네트워크 설비는 우리 가정 내에 TV든 뭐 카메라든 난방이든 뭐 가스밸브나 이런 것을 언제 어디서나 컨트롤할 수 있는 설비가 홈 네트워크 설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홈 네트워크 설비는 우리 시험에 11회부터 출제가 되어서 지금 현재 뭐한번 정도는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에는 항상 출제가 되고 있는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홈 네트워크 설비는 기본적으로 뭐 앞전 같은 경우는 두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21회 시험에는 두 문제가 기출되었고요. 뭐 올해는 뭐한 문제가 아마 출제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네요. 보통 하나에서 두 문제 정도 출제될 수 있는 파트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페이지 607페이지 되겠습니다. 607페이지. 607페이지 홈 네트워크 설비. 설비적인 측면 보시면 앞전 문제는 자 어떤 유형으로 나왔는가 하면 자 용어적인 측면에서 자 MDF실 집중군의 통신실을 찾는 유형 문제하고 종합 문제 한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두 문제가 나오면 이제 쉽게 이렇게 개별적인 문제 하나 나오고 종합 문제 한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은 우리가 열심히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11회 때 출제를 했는데 저걸 안 해줬습니다. 모두 정답으로 처리해 가지고 학생들이 행정심판을 제기했는데 각 대학교마다 다 도장을 다 찍어줘가지고 보통 안 찍어주는데 이건 홈네트워크는 우리 관련된 설비 아니다 이러면서 다 찍어줬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정답으로 처리됐습니다. 그래서 608페이지 보시면 그 홈네트워크 서비스 기능 나오죠. 요거 가지고 11회 때 출제를 했는데 받아들이지가 않습니다. 문제가 모두 정답으로 처리됐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고요. 그다음에 그홈 네트워크 시스템 관련 기술은 이건 딱한번 출제되었었습니다. 12회 때 유선하고 무선 기술 중에 자 무슨 통신 기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가지고 뭐 유선 기술이 답이 되었었습니다. 그게 3번에 I1394가 그때 답이 된 유형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거기 페이지 800, 609페이지 보시면 자 무슨 통신 기술에 무슨 랜 여러분들 보통 와이파이 하는 게 바로 무슨 랜 개념입니다. 와이파이.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자 이겁니다. 그 공짜 무슨 랜이죠. 와이파이 존에 접속하는 거죠. 자 거기에 여러분들 주의하실 것이 이겁니다. 자기가 방화벽이 완벽히 돼 있으면요, 기술력이 있고 그러시면요, 이 공통 이 와이파이 존에 접속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와이파이 존에 접속하는 순간 여러분들 핸드폰은 여러분 게 아닙니다. 그걸 항상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그 공통망에 절대 접속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알아두십시오. 여러분들 통신망은 여러분들 휴대폰이 아니 됩니다. 그래서 이 무선 랜 개념이고, 그다음에 블루투스. 자, 이거는 뭐 휴대폰 자 간에 보통 많이 하죠. 블루투스에서 연결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기기 간에. 그래서 보통 휴대폰을 들고 다니면서 이어폰을 우리가 한다든지, 뭐 휴대폰끼리 통신할 때 쓰는 것이 보통 블루투스죠. 그리고 홈 RF가 나옵니다. 그래서 홈 RF는 요거는 한번 정리해 놓으십시오. 홈 RF는 자, 여러분들 PC 중심, 퍼스널 컴퓨터인 PC 중심으로 홈 네트워크를 자, 구현한 기술입니다. 이것이 홈 RF의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 써놨는데 한글로 쓰셔도 됩니다. 홈 RF 이렇게. 홈 RF. 그리고 뭐 지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정확히 이제 공부하실 거는 610페이지부터 하시는 게
페이지 610페이지 보시면, 자, 610페이지에서 앞전에 611페이지 보시면 17번에 집중군의 통신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실 쪽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출제했어요, 앞전에. 자, 그러면, 자, 올해도 이제 공부하실 때 만약에 두 문제를 대비해서는 간략히 해 두시면 됩니다. 두 문제 나올 걸 대비해서. 그러면 한 문제가 나오면 올해는 이 앞에서 안 나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보통 그래서 여기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정도가 출제되는데, 만약에 두 문제가 나올 걸 대비해서는 이 용어 부분을 조금 해 놓으시면 돼요. 현재 기출된 것은, 자, 4번이 출제됐습니다. 단지 네트워크 장비가 출제됐고요. 여기 제일 먼저 기출됐고요. 그리고 20번에 단지 네트워크 센터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번에 집중군의 통신실 쪽 출제를 한 겁니다. 21회 때. 자, 그러면 먼저 홈 네트워크 망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면 홈 네트워크 설비를 연결하는 자, 망이 필요한데 그홈 네트워크 망에서는 제일 먼저 단지망을 잘 보시면 됩니다. 단지망. 그래서 단지망은 어디서 어디까지를 단지망이라 한다? 집중군의 통신실입니다. 집중군의 통신실. 그래서 이제 집중군의 통신실을 MDF실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마 한글로 안 쓰고 영어로 쓸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집중군의 영어로 썼습니다. 집중군의 통신실은 우측 611페이지 보십시오. 17번에 보시면 자 거기에 자 해놨죠? 국선이나 국선 단잠이나 국선 배선망과 초고속 통신망 장비 같은 이런 군의 통신 설비가 들어오는 공간이야. 그래서 쉽게 자 SKT나 KT 유플러스 장비들이 여기 들어오는 거야. 여기 들어오기 때문에 자이 MDF실에서 자 그러면 홈 네트워크 망이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니죠? 여러분들이 자 여러분들이 외부에 있습니다. 집이 아닌 외부에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중계기를 가지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위성에다가 싸가지고 여러분들 집에다가 다시 받아서 쓰는 장비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통신사 망을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통신사 망을 타고 와서 집중군의 통신실 MDF실 있죠? 여기에 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세대까지 망입니다. 그러면 이 실을 정확히 아시면 돼요. MDF실, 집중군의 통신실 이걸 포인트로 잡으면 됩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바꿀 때 집중군의 통신실을 다른 걸로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단지 서버실 이렇게 하면 문장이 틀려지는 거예요. 단지 서버실이나 아니면 통신 배관실 이렇게 아마 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여기서부터 MDF실에서 세대까지 망을 무슨 망? 단지망이라고 칭한다. 정의를 정확히 공부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번에 홈 게이트웨이.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이걸 잘 보십시오. 자, 앞에 단지 네트워크 장비를 내고 20번으로 가서세요. 20번 단지 네트워크 센터. 그런데 이렇게 내고 바로 앞으로 안 칩니다. 그럼 대본 알기 때문에. 집중의 통신실 아마 통신 배관실 둘 중에 하나 치려고 했었거든. 근데 아마 통신 배관실보다는 집중의 통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거기 내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오면. 그래서 단지망하고 그다음에 2번에 홈 게이트웨이를 잘 보완하고 주십시오. 홈 게이트웨이. 그럼 세대망하고 단지망을 상호 접속하는 장치가 홈 게이트웨이입니다. 게이트웨이. 그래서 우리가 저거 뭡니까? 공항서도 공항하고 항공기하고 접속하는 데를 게이트라 하죠. 게이트. 그래서 홈 게이트웨이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월패드 세대 내에 홈 네트워크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는 기기를 월패드라고 하고 그다음에 4번은 출제가 됐기 때문에 종합 문제 지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대 내홈 게이트웨이하고 단지 서버 간의 통신과 보안을 수행하는 장비가
단지 네트워크 장비 개념이 됩니다. 장비. 그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볼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1번에서 앞쪽에 1, 2, 3, 4번이 중요한데 4번을 출제를 한 거예요. 기출했고 앞에 보시고 그다음에 뒤쪽을 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뒤쪽은 16번부터 20번까지죠. 이 16, 17, 18, 19, 20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용어는 여기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1번에서 4번까지 6번에서 16번에서 20번까지입니다. 중간 사이는 낼 게 없어요. 중간 사이는 만약에 지문으로 쓸 수는 있지만 답을 만들 수가 없어요. 답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만들면 저겁니다. 아주 치사한 행동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를 이제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의할 것이 자 16번에 보시면 통신배관실하고 집중구 통신실하고 항상 비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TPS실하고 그래서 이제 TPS실하고 MDF실하고 항상 비교하셔야 됩니다. MDF실하고 통신배관실과 바로 자 이 자 집중문의 통신실은 둘이 비교해서 TPS를 써줘요. TPS실하고 비교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통신배관용 샤프트나 자 통신파이프 샤프트나 통신단자물 설치한 공간이 TPS실이고 이제 군의 통신설비 들어온 게 무엇이다? MDF실이 됩니다. 그리고 방제실은 단지의 방범이나 방제 안전을 위한 설치하기 방제실 개념이고 특히 20번은 나왔어도 또 출제할 수 있는 파트니까 잘 보십시오. 그래서 집중군의 통신실하고 무슨 실? 방제실, 단지 서버실 세 개실이에요. 자, 정확히 기억합시다. 자, 집중군의 통신실하고 자, 방제실하고 단지 서버실을 동일 건물에 통합 설치하기 위한 설치 공간이 무엇이다? 단지 네트워크 센터가 됩니다. 센터. 어? 그래서 항상 요걸 잡아요. 1번에서 4번까지. 16번에서 20번 사이. 자, 나중에, 저 중간에는 안 나와. 나 잘하면 제가 보면 종합 문제 냈을 때 지문 낼 수는 있다. 답을 유도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앞전과 같이 이렇게 쉽게는 안 낼 겁니다. 작년에 정말 쉽게 했습니다. 이걸 고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쉽게 출제했고요. 그 다음에 611페이지 보시면 홈 네트워크 장비부터 해서 이제 설치 기준을 보는데 홈 네트워크 설치 기준에는 자 먼저 기본을 잡을 것이 있습니다. 기준에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설치 의무사항이 있어요. 설치 의무사항이 있는데 설치 의무가 있는데 설치 의무는 설치 의무사항은 뒤에 서술형이 뭐뭐 하여야 한다 이렇게 끝납니다. 뭐뭐뭐 하여야 한다 뭐뭐뭐 되어야 한다 이렇게 지문이 끝납니다. 설치 의무는. 그래서 설치 기준 중에 거의 90%가 이거예요. 90%가 의무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설치 재량사항입니다. 설치 재량사항은 뭐뭐뭐 할 수 있다라고 끝납니다. 뭐뭐뭐 할 수 있다. 몇 개 없습니다. 설치 재량사항은. 그리고 세 번째, 자, 설치 권장사항이 나옵니다. 권장사항. 설치 권장사항은 뭐뭐를 권장한다. 이렇게 끝납니다. 권장한다. 그리고 뒤에 서술형이 있으면 뭐뭐를 권장하나. 이렇게 끝납니다. 뭐뭐를 권장하나. 이렇게 끝납니다. 뒤쪽에 서술형이 있을 때는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설치 기준은. 그래서 아니할 수 있다, 아니한다는 없습니다. 이거는 부정문은 없습니다. 뭐뭐를 설치
아니한다는 지문은 없습니다. 뭐뭐를 설치 아니할 수 있다 이런 거 없어요. 설치 아니할 수 있다 이런 문장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없습니다. 이런 규정은. 이런 규정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다 설치하라는 거예요. 단지 의무야, 재량이야, 권장이야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가는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가 유명한 것도 아니고 맨날 뚫리는데 맞죠? 우리나라 매일 뚫리지 않습니까? 맞죠? 뭐 원자력 발전소 뚫리고 그랬는데 도면 다 뺏기면 개별적으로 하는데도 그래서 자 봐두시면 되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거기 홈게이트웨이 먼저 봅니다. 홈게이트웨이는 단지망하고 세대망을 상호 접속해 주는 장치가 뭐였다? 홈게이트웨이인데 자 뒤에 보시면 설치 기준을 보시면 1번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얘는 1번 612페이지 보시면 설치 기준에서 홈게이트웨이는 세대단잠 또는 세대통합관리반에 설치할 수 있다. 재량상입니다. 자, 설치가 재량상이라는 점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의무예요. 자, 의무입니다. 나머지는 의무상이에요. 그러면 재량상이 몇 가지가 없습니다. 그럼 홈게이트웨이 설치가 어디에 설치하느냐? 이것은 재량상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월패드. 월패드는 홈 네트워크 설비를 제어하는 기기가 월패드였죠. 그래서 월패드는 12대 출제가 됐습니다. 다 의무사항밖에 없어요. 설치 기준은 의무사항. 그러면 월패드가 자 쉽게 이겁니다. 여러분들 집에 있는 있죠. 난방도 제어하고 다른 거 제어해야 되잖아요. 그 제어하는 터치 스크린 설치해 놓은 겁니다. 이걸 벽에다 설치해 놓은 거예요. 패드를. 그래서 월패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다 의무사항인데 3번 가지고 냈었습니다. 여기 수동으로 조작한 스위치 설치 의무인데 자 여러분들 이겁니다. 수동으로 설치한 스위치를 설치 안 하면 핸드폰 가지고만 해야 됩니까? 그럼 집에서도 핸드폰 가지고 재야 되잖아. 그럼 핸드폰 방전되면 어떻게 됩니까? 핸드폰 배터리 다 닳았습니다. 그럼 제어 못합니다. 핸드폰을 누가 잊어먹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 제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설치 의무사항이다. 그래서 어떻게 내쓰는가 하면 요겁니다. 요걸로 내세요. 아니야 한다. 요걸로 냈습니다. 그래서 명심하세요. 여기는 홈 네트워크는 명심하세요. 설치가 몇 가지 있다? 세 가지밖에 없어요. 의무사항, 재량사항, 권장사항 딱세 가지밖에 없어요. 뭐 아니한다, 아니할 수 있다나 무조건 꺼버리면 돼. 지문 틀린 지문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613페이지 자 단지 네트워크 장비가 나옵니다. 단지 네트워크 장비는 명심하셔. 단지 네트워크 장비는 뭐였습니까? 자홈 게이트웨이하고 단지 서버 간의 통신과 보안을 수행하는 장비예요. 통신과 보안이야. 통신 보안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 설치 기준에 보십시오. 다 의무 사항인데 재량 없습니다. 보안은 재량이 없다는 거예요. 맞죠? 재량 해놓으면 어떻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의무 사항인데 그런데 의무지만 특히 2번, 1번을 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번 보시면 단지 네트워크 장비는 어디에다? 집중군에 통신실 또는 통신배관실에 뭐다? 설치 의무사항으로 가는 게. 실을 정확히 보시면, 그러면 통신 관련실이죠? 맞죠? 통신이 들어가야 돼요. 맞죠? 통신과 보안을 수행하는 장비니까 통신 관련실에만 설치하는 게. 그래서 통신배관실하고 집중군의 통신실, 바로 MDF실하고 TPS실에 설치 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을 다른 실을 넣으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실을 주의하십시오. 다른 뭐 단지 서버실이나 방제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통신 관련 시설에
단지 네트워크 장비를 설치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단지 서버 개념이 나옵니다. 자, 홈 네트워크 총괄하는 서버가 단지 서버인데, 이 단지 서버는 설치 기준에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이겁니다. 여기에 거기 1번 나오죠? 1번을 꼭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1번 보시면 그래서 자, 1번하고 한 2번 정도 보면 끝나요. 얘는 1번하고 2번. 특히 1번이 중요하고 단지 서버는 단지 서버 시에 설치를 뭐다? 권장합니다. 권장 하나. 권장사항입니다. 왜 권장사항인가 하면 자, 무조건 단지 서버를 의무적으로 두게 만들어 놓으면요. 자꾸 아파트에서 비용적인 측면 어떻게? 증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럼 지금 현행 아파트 좋은 데를 뭐 딱 각각 두겠죠. 실들 이런 거 막 다 주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없는 아파트는 거의 다 최근에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건데 관리 사무소 겸 뒤에 뭐가 있습니까? MDF실도 있고요. 다 뒤에 있습니다. 단지 서버실 겸 해서 방제실 겸 통틀어서 같이 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그리고 집중군의 통신실하고 어디에 방제실에 설치할 수 있다 재량상입니다. 그래서 그거 잘 봐두십시오. 그러면 단지 서버를 둘 수 있는 공간이 몇 개다? 세 군데다. 이게 세 군데. 단지 서버를 둘 수 있는 공간이 세 군데입니다. 단지 서버실하고 집중군의 통신실 그리고 방제실에 둘 수 있는데 그러면 단지 서버실에 두는 것은 권장사항이고 방제실하고 집중군의 통신실에 재량상으로 둘 수 있도록 해놓은 겁니다. 자,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넘겨보시면 예비전원. 예비전원은 다 의무예요. 예비전원은 전용 부분이든 공용 부분이든 전부 다 의무예요. 무조건 의무입니다. 자, 예비전원 안 두면 안 됩니다. 예비전원은 무조건 의무로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폐쇄로 텔레비전 설치 기준에 보시면 폐쇄로 텔레비전은 1번 봐두시고 1번만 기억하고 나머지는 의무입니다. 그래서 폐쇄 텔레비전 카메라는 주차장이나 자 주동 출입구라든지 어린놀이터 엘리베이터 이런 데 설치 권장사항입니다. 실제 권장사항으로 해놨지만 우리 옛날부터 됩니까? 홈 네트워크 설비 설치 안 될 때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다 설치되어 있죠. 사실 기본적으로 봐두시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보시면 자 616페이지 원격 제어기기. 자 원격 제어기기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1번하고 2번입니다. 원격 제어기. 그러면 원격 제어기기는 여러분들 전유 부분을 제어해야 됩니까? 공용 부분을 제어해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제어하잖아요. 여러분들 홈의 거 제어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전유 부분에 속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봐두실 거 그래서 이제 1번 치사용 가스 밸브는 원격 제어 가능한 설치 의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가스는 제어를 꼭 해야 돼요. 자, 왜 그런가 하면 간혹가다 깜빡하고 나가는 경우 많아요. 옆집에 잠시 뭐 빌리러 간다 갔다가 온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있었어. 그럼 잘못하면 됩니까? 몰라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니면 또 이런 경우가 많아요. 특히 명절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추석이나 뭐 설세로 갈다가 도중에 고속도로 올리면 뭐가 됩니까? 가스 밸브 잠갔니 안 잠갔니 이 생각이 납니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스 밸브 제어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건 의무가 됩니다. 그리고 2번은 원격 제어가는 조명 제어기기는 세대 몇 구 이상? 1구 이상 설치. 1구를 잘 기억하면 돼. 조명 제어는 향구. 1구 이상만 해주시면 된다. 그리고 감지기 점유 부분입니다. 감지기. 자, 감지기는 2번하고 3번만 보시면 돼요. 감지기는 2번하고 3번 설치 기준 중에. 그래서 가스 감지기는, 자, 가스가 LNG는 공기보다 가볍죠? 그래서 천장 쪽에 하시면 되겠고, LPG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바닥 쪽에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3번 가지고 답을 만들었던 거예요. 개폐 감지기는 현관 출입문 뭐다? 상단. 상단 체크하시고, 상단하고, 두 가지를 봐야 돼. 상단만 보면 안 되고. 그리고 설치해서 단독 배선해야 돼. 단독. 다른 거하고 같이 배선하면 안 돼요. 단독 배선. 이 두 가지를 잘 보시면 돼. 그래서 요 뒤에 거 가지고 장난쳐서 낸 거예요. 단독 배선인데, 다른 설비하고 겸용한다. 이렇게 낸 거예요. 병용한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잘 보시면 되는 거예요. 상단하고 단독 배선. 낼 수 있는 게 이미 딱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 문장은 이미 시험에 낼 수 있는 게 있고 못 낼 수 있는 게 딱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 두 가지를 딱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단지 공용 시스템에서 보시면 주동 출입 시스템이죠. 주동 출입 시스템은 얘는 단독으로 시험을 냈습니다. 왠가면 설치 기준이 몇 개가 돼요? 지문이 다섯 개잖아요. 그러면 단독으로 낼 수가 있는 게 다섯 개 지문이니까. 그래서 시험 출제는 3번 가지고 냈습니다. 주동 출입 시스템은 여러분들 아시죠? 자, 카드 딱 대면 열리잖아. 아니면 번호 누르죠. 번호 쭉쭉쭉 누릅니다. 그런데 이제 배달부들 다 알죠? 맞죠? 딱 보면 저 짜장면 배달 오는 분들 이런 분들 다 알아요. 뭐 그리고 저 뭐야 세탁소 이런 분들은 막 비밀번호 다 알고 들어오면 이게 매립형인데 노출형 이렇게 낸 거고. 그리고 얘는 낼 수 있는 게 설치 기준은 얘는 2번하고 3번하고 4번이거든. 2, 3, 4번인데 3번은 기출한 거고. 그다음 2번 보시면 주동출입템 하재 발생 등의 비상시 소방시 연동을 해줘야 됩니다. 연동되어서 잠긴 상태가 어떻게 자동으로 풀려야 돼. 뒤에 체크합시다. 연동. 앞에 연동 체크하시고 연동되어서 자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려야 됩니다. 만약에 안 풀리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소방관들이 빨리 못 들어오죠. 자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자 저겁니다. 저 하재시 있죠. 하재시 그 이제 목욕탕에 자동문 설치했는데 그것도 좀 풀려야 됩니다. 그 앞전에 그 뭡니까? 제천 문제이 거잖아요. 제천에 이 문이 안 풀렸고, 그 다음에 신고했는데도, 여탕에서 신고를 했던 것만 보니까, 우리 같이 있다가 빨리 와서 열어둘러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중간에서 전달이 안 됐습니다. 그, 신고를 하면서 신고센터에서 그 문장을 그대로 다 전송을 해줘야 되는데, 전송 안 하고, 뒤에 건 생략했던 것만, 앞에 것만 보냈던 것만. 그래서, 그거 봐두시고,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자동문의 경우 프레임 내부에 접지 단자를 쓰죠. 자, 체크하세요. 프레임 틀 내부에다가 내부입니다. 외부가 아닌 접지 단자 설치는 프레임 내부에다 해야 돼요. 프레임 내부의 속에다가 해주라 이겁니다. 밖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넘겨보시면 원격 건지 시스템 다 의무예요. 그리고 낼 게 없어요. 원격 건치 시스템. 자, 원격 건치 시스템이 있으면 좋은 것이 이겁니다. 요새는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스, 뭐, 저, 뭐, 뭡니까? 지금, 이제 가스는 이제 누가 다닙니까? 거기에서 도시가스 회사에서 얼마까지 적어 놓으라 해가지고 적어 놓으면 쫙 다니고 이제 안 적은 사람들 이제 전화번호 통보 달라고 붙어져 있잖아요. 그거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게 있으면 자동으로 계량 다 됩니다. 전기량하고 모든 것이 자동으로 근친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618배 하단 차량 출입 시스템 이것도 낼 게 없어요. 전부 다 의무사항이에요. 의무사항으로서 여러분들, 자, 이거잖아요. 가면 됩니까? 바코드 딱 읽어가지고 쫙 들어오면 됩니까? 아이고, 뭡니까? 입주자 해가 딱 번호 뜨죠? 그러면, 번호차, 모르는 기록 안 된 차 오면 어떻게 됩니까? 미등록 차량 해가지고 보러 딱 뜨지 않습니까? 문 안 열어주면 간혹 가다 어떤 사람도 있으면 여기서 노발대발 싸우면 열어주는 경우 있죠. 강제로 막 들어오려고 하면 열어주면 그 차는 이렇게 열어주던데요. 보통 하도 노발대발 하면 인식이 돼 있는가 봐요. 미등록 차량인데 열어줍니다. 그 다음에 무인택배 시스템이죠.
자, 무인 택배 시스템은 사실 이거죠. 자꾸 택배 분하고 이런 문제가 되니까 이 무인 택배에다 넣고 가면 있죠. 여러분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무인 택배 시스템은 2번 체크하죠. 이건 계속 2번이야. 2번만 내요, 얘는. 무인 택배는 계속 2번만 냅니다. 죽어나 사나 2번이에요, 얘는. 자, 무인 택배 시스템은, 자, 거기 나오죠? 소형 주택일 때는 세대수의 10에서 15%고, 중형 주택 이상, 그럼 중대형이죠? 이상은 15에서 20%를 갖다, 퍼센트도 알고, 뒤에 마지막 문장을 보십시오. 근장사항이에요. 의무사항이 아니다. 근장사항이다. 그래서 소형은 10에서 15%, 중형은 이상은 15에서 20% 설치 권장사항입니다. 그 점을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619페이지 하단 보시면, 설비 공간에서 통신배관실을 봅니다. 자, 통신배관실은 통신파이프샤프트나 통신단자함을 설치한 공간이 통신배관실입니다. 그러면 통신배관실은 낼 것이 3번과 4번이에요. 3번하고 4번입니다. 통신배관실은 문 크기를 정확히 기억하시면 됩니다. 문 크기. 문 크기가, 자, 폭이 얼마다? 0.7입니다. 0.7m고, 이상이고, 높이가 1.8m예요. 높이가 1.8m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돼. 땡칠이 18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보통 이거죠. 자기가 전화 안 받으면 괜찮고, 맞죠? 남이 전화 안 받으면 시발시발해요. 맞죠? 막 큰소리 치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주특기가, 맞죠? 그래서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입니다. 맞죠? 다들 썩네, 거의 내부. 아마 하루 정도 전화를 안 받아봐요. 난리 납니다. 걱정했다가 막 욕했다가 막 이랬는데. 그래서 이때 문틀에 이겁니다. 외척이다, 내척이다. 잘 보셔야 돼. 외척 치수입니다. 내척이 아니라 문틀에 외척 치수로 나타납니다. 외척. 외척이란 점꼭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거기 보시면 그다음에 4번에 통신 배관실은 문턱이 필요해요. 문턱. 청소 대비, 물청소 대비, 문턱이 0.5, 50mm니까 5cm죠? 50cm, 아, 50mm, 5cm네? 50mm, 5cm 문턱을 둬야 돼, 문턱. 유일하게 문턱을 둬야 되는 것이 무슨 시다? 통신 배관실입니다. 그리고 집중군의 통신실. 군의 통신 설비가 들어오는 파트죠. 그래서 집중군의 통신실은 요거는 2번하고 4번입니다. 2번과 4번을 알아두셔야 해. 2번과 4번. 그래서 집중군의 통신실은 자, 독립적인 출입구 설치 의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는 각종 통신 장비가 들어왔기 때문에 통신사 직원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독립적인 출입구 설치 의무가 된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독립적 출입구 의무가 됩니다. 그리고 4번에 집중군의 통신실은 적정 온도 유지로 해서 냉방 시설을 갖춰야 돼요. 근데 냉방 시설 고장을 대비해서 흡배기용 환풍기 설치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냉방 시설은 기본이고 여기에다가 흡배기용 환풍기 설치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단지 서버실은 네 가지 모두 공부하셔야 됩니다. 단지 서버실은 자, 62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이거는 모두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모두. 그래서 먼저 단지 서버실은 최소 면적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최소 면적 얼마 이상? 3제곱미터 이상. 이건 몇번 냈어요? 그래도 계속 보십시오. 유일하게 최소 면적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 단지 서버실입니다. 그리고 단지 서버실은 이중 바닥 방식으로 설치해야 됩니다. 이중 바닥.
그래서 이중 바닥 설치 의무가 그 밑에도 나오죠. 그래서 방제실도 2번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중 바닥 설치하는 데는 자 이런 단지 서버가 들어와야 되죠. 그러면 컴퓨터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방제실도 모니터 이런 게 많이 들어와야 되죠. 그래서 이중 바닥을 해야 돼요. 이런 데. 왜 그런가 하면 여기는 케이블선이나 이런 거 인터넷선 이런 게 많이 가야 돼요. 케이블 이런 게 많이 가야 되기 때문에 바닥을 이중으로 해서 케이블선을 밑으로 다 넣으라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 바닥에 막줄 널려 있으면 전선줄 널려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케이블선. 안 좋죠? 그래서 여기는 이중 바닥 방식 설치 의무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중 바닥 방식 설치를 하게 되면 자, 그 항온 항습 장치 설치 의무가 뒤따라가야 돼요. 장비들 들어오니까. 그래서 3번에 보시면 자, 단지 서버실의 단지 성능을 위해서 항온 항습 장치 설치 의무입니다. 그리고 방제실도 여기도 모니터하고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 5번 보십시오. 방제실 5번에 보시면 자, 똑같죠? 항온 항습 장치 설치 의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중 바닥 있죠? 이중 바닥 방식을 하면 뭐가 자동으로 온다? 항온 항습 장치가 설치 의무가 되는 거야. 그러면 두 개의 실입니다. 단지 서버실하고 무슨 실? 방제실. 그럼 이렇게 낼 수도 있는 겁니다. 다음 중. 자, 바닥을 이중 바닥 방식으로 설치 의무사항 있는 실을 모두 고르세요.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단지 서버실하고 무슨 실? 방제실입니다. 방제실. 자, 그점 우리가 공부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지 서버실 이제 4번 보시면 얘는 문 크기가 더 커. 아까 자, 통신 배관실의 문 크기는 얼마였습니까? 땡칠이 1.8, 18이었고, 근데 얘는 20cm 크면 돼요. 이거는 0.9m하고, 폭이 0.9m 이상이고, 높이가 2m. 얘는 장비가 들어와야 되니까 더 커야 돼요. 장비 들어올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 돼요. 그래서 20cm 커요, 가보다. 그리고 동일하게 문틀의 무슨 치수? 외측 치수로 정하고 있다. 외측 치수. 외측 치수가 됩니다. 외측 치수. 자,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제실이 뭐 방범이나 방제 안전을 위해서 자, 그럼 여러분들 이겁니다. 아파트에서 뭐 놀이터나 성관기에서 이런 데서 뭐 자, 이상한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애 납치 사건 이런 게 생기면 안 되니까 그걸 위해서 모니터링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방제실을 두게 돼요. 방제실은 2번하고 5번이 기본 포인트예요. 방제실은 이중 바닥 방식 하면서 자, 이제 항온 항습 장치 설치 의무로 갑니다. 그리고 3번 조금 봐도 돼요. 방제실은 공동주택 각 세대 및 경비실과 통과든가 유무선 통화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죠. 경비실에서 가까운 경비실에서 출동할 수 있도록 해주고 아니면 경비실이 너무 멀게 되면 어땠습니까? 가까운 세대 있죠? 세대에서 뭐 이렇게 뭐 엘리베이터 좀 가보라고 해죠? 뭐 아니면 소리를 지르라고 이런 소리 해줘야지 도망갈 거 아닙니까? 그런 거 해줄 유무선 통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621페이지 보면 하단에 세대 단잠 나와요. 자, 이제 세대 단잠은요, 활기 세대 단잠의 경우는 이거 딱 하나만 아시면 됩니다. 그게 뭐네개 있는데 뭐네개다 필요 없어요. 4번만 계속 하면 돼. 세대 단잠은 4번입니다. 4번. 세대 단잠은 4번에 보시면 크기 있죠? 500mm 곱하기 400mm 곱하기 80mm 설치 근장상입니다. 그럼 크기를 이 정도 크기 하라 이거죠? 500에 500mm에 400mm, 400에 깊이가 얼마다? 80mm다 이게 이 깊이 이제 벽 속에 들어가야 될까요? 이 깊이가 80mm다 이게 깊이에 이게 깊이에 여기 이제 단잠 열이 안에 이제 막 설치해야 되니까 크기가 자 설치 근장이다 의무다 근장상입니다. 근장한다. 그럼 근장 몇개 없죠? 이래 보면.
맞아요? 근장하고 재량 몇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만 딱 기억하면 돼. 재량은 2개 있고, 근장 몇 개, 한 다섯, 여섯 개 있잖아요. 그럼 공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 622페이지, 단지 네트워크 센터가 나옵니다. 단지 네트워크 센터. 자, 단지 네트워크 센터는 아까 몇개 실이었다? 3개 실, 집중군의 통신실, 방제실, 단지 서버실을 동일 건물에 통합 설치한 공간이었죠. 이 3개 실입니다. 그래서 그 설치 기준은 그거 3개 실을 인접해야 된다, 격리해야 된다? 인접. 그래서 설치 기준에서 인접만 딱 체크해 놓으면 돼요. 인접. 인접시켜야 될 실이 몇 가지 실이다? 세 가지 실이다. 그것이 집중군의 통신실하고 방제실하고 단지 서버실은 인접시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아파트는 인접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놨다? 웬만한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 다 있어요. 별도실을 안 두고 관리사무소에 이세개다 있어요. 제가 찾아갔던 데도 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철 타고 가다가 만났어요. 가는 도중에 만났는데 잠깐 들렸다 가시라고 하대. 근데 그분은 빨리 합격, 합격한 지몇 개월 안 돼가 바로 취업을 하셨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합격하고 나서 바로 취업을 하셔가지고 기뻤는가 봅니다. 지하철에서 저를 보니까 아파트 단지가 바로 그다음에 잠깐 내렸다 가시라고 하고 잠깐 내렸다가 들렀다 봤는데 새로운 아파트는 새로운 아파트인데 뒤에 다 있어요. 우리 배웠던 게 뒤에 다 있습니다. 이래대. 자기네 아파트 뒤에 보면 게 집중구에 통신이 들어와 있고 단지 서버부터 싹다 있습니다. 모니터까지 싹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파트는 동이 그렇게 안 돼서 다 있다 카대. 좋은 아파트는 따로 설계해 놓은 데도 있는데 그 이분 같이 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623페이지 보면 홈 네트워크 설비 기술 기준에서 보시면 이거는 뭐다 필요 없고요. 그 기기 호환 등에서 3번만 혹시나 보세요. 3번만. 그래서 홈 네트워크 예비품은 5% 이상을 자 예비품 내 5년간을 확보할 것을 무슨 한다? 권장사항입니다. 자 실제로 이거죠. 요새 너무 통신이 빨라지죠, 맞죠? 전자 이런 거는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이걸 뭐 그냥 예비품을 안 두면 수리하기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너무 빨리 변합니다, 최근에. 그래서 그거 권장사항이라는 점 우리가 봐두시면 돼. 그래서 홈 네트워크 설비는 이걸로 딱 정리하시면요 다 맞춥니다. 좀다 해드렸어요. 그 내용을 돌려버리면 누가 내든 간에 다 맞춥니다. 누가 내든 간에. 그래서 그걸 열심히 자주 반복해서 읽어두면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봐두시고요.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두 문제 나서 또두 문제 낼지는 의심이스럽고요. 그래서 한 문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종합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고 혹시 두 문제 나오면 앞에 용어도 또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파트가 흘렀기 잠깐 휴식하고 626페이지 전기 설비 파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